맥드라이브에 왔어요. 근데 아침에 주문이 많아가지고 5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게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이제 저희 동네부터 해가지고 해운대 광안리 쪽에 차가 이제 엄청 많이 막힙니다. 8월 말까지는 계속 막히겠죠. 좀 어디 다닐 때 빨리빨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안방 베란다에 화분이 막 너무 이렇게 저렇게 정리가 안 돼서 와이프가 그 선반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오늘 그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또 해보는 목공인데 가는 길에 저기 목재집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만큼 나무를 한 두어 개 정도 사서 잘라서 트렁크에 넣어서 들고 가겠습니다. 차에 들어가면은 뭐 만들어서 들고 가고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면은 재단만 밭에서 하고 조립은 집에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00으로 다 자르니까 딱 트렁크 가로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제가 지금 오늘 쓸 거는 제일 긴 변이 뭐 해봐야 뭐 한 8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근데 목재는 최대 길이 사용할 거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탁탁 잘라야 돼. 그래야지 짜투리가 안 생기거든요. 최대한 짜투리를 적게 남기는 게 그 재료비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를 최대한 아끼려면 제일 큰 단위부터 이렇게 잘라가는 연습을 해야 못 쓰는 짜투리 그런 게 안 생기고 하나만 사면 될 걸 두 개 사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깁니다.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거 두 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 두 개로 하는 게 깔끔할 것 같거든요. 이게 집에서 쓸 건데 그래서 요걸로 지금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크는 그냥 놔뒀다가 다른 거 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사왔네. 아유, 이제 재단 다 끝났어요. 더워 죽겠네. 지금 대략적인 디자인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아주 튼튼할 것 같아요. 또 와이프가 이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이 200mm 끝이 양끝이 이게 200mm고요 요거는 바닥에서 여기까지는 한 2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24cm죠. 그 다음에 요 조그만한 토막은 180mm로 잘랐습니다. 18cm로 요 디자인으로 두 개를 만들려고 재단은 다 해놨고요. 깔끔하겠죠. 예쁠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면은 그냥 여기서 다 조립을 해가지고 차에 실어서 집에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튼튼하고 이쁜 것 같아요. 아주 튼튼하고 이쁩니다. 이거 뭐 제가 올라가도 것도 없고요. 화분 정도는 뭐 화분 두세 개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양쪽 끝에서 100mm 기준 잡아가지고 요거 180으로 재단하니 나무 토막 4개가 필요하겠죠. 요거를 100mm에다가 이렇게 놓고 200mm를 맞춥니다. 폭을요, 폭을 200mm를 맞춥니다. 그리고 여기도 놓고, 여기다가 아까 여기 200mm로 잘라놓은 이 나무 자투리 아까 400씩 남으니까요. 제가 아까 1200으로 나무를 재단해와가지고 이 큰 거 하나가 800이니까 400씩 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짜게 해가지고 반으로 잘라서 200mm씩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 아까 같이 나사를 박을 건데 양쪽에 두 개씩 박고, 이쪽에는 조금 긴 나사로 75mm짜리로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박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가지고 이 다리랑 이 나무 만나는 쪽에 또 두 개씩 박아주고 하면 총 14개씩 이렇게 나사를 박는 거니까 충분히 튼튼하거든요. 마지막으로 200mm 맞는가 체크해 주고요. 굉장히 튼튼하죠. 뭐 양옆으로도 짱짱하고 앞뒤로도 짱짱하고요. 이거 마무리했고요. 이제 애들 좀 챙기고 집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저 오늘 폭염 경보인데 재밌겠네요. 재밌겠어. 물도 다 마시고. 코스트코에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갖고 와서 뒤집어 놓으면 애들 숨기도 좋고 좋더라고요. 송이 들어가 봐. 이거 송이 잘한데. 오늘 송이가 1등이네요. 송이 들어가 봐. 송이 들어가 봐라. 이거 잘한다. 우리 송이 잘 들어가네. 몸이 돌려지? 어이구. 송이 잘합니다. 송이 마음에 드나? 들어가 볼래?